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산들바람, 산들산들 높잇바람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름입니다. 식물도 사랑하고, 구름에다가 잎새를 그려넣어 볼까요? 와, 예쁘죠? 간간이 우리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 들입니다. 야생아가라고 얘기하면 게으르다고 혼날까? 그냥 자유입니다. 자연에서 들에서 피는 꽃들이 우리가 너는 풀이라고 너는 잡초라고 너는 꽃이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할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마다의 꽃들은 고유의 예쁜 꽃을 피우고 쉬고, 때론 그 꽃마저도 정말 잔디보다도 더 사랑한 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풀을 베지 않느냐라고 뜯지 않느냐, 물론 또 다른 꽃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또 너무 바쁘고 올코니 하고 우리 애들은 신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국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은 굉장히 제 얼굴보다도 더 크게 피거든요. 지금 이제 막 밑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꽃도 지금 수국에 다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수국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셀릭스도 있고, 더덕도 있고, 정말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 너무너무 시원하고, 저 멀리 백합도 지금 피기 시작하고, 나리들이 지금 백합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복숭아도 잘 피고 있고요. 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 꽃고닥도 우리 능소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이리 올리고 저리 올리고 했던 우리 능수화가 드디어 제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찍어 볼까? 원래 주홍빛 꽃이었는데 집 모서리에다 심어놨더니 옆집으로 다 담장을 타고 넘어가 버려서 제가 이건 또 별도로 어디서 종자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5m 높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기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담벼락을 타고 이렇게 잘 기어 오르며 올랐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